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단지에 5급 B타입을 넣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신혼부부 특공으로 10세대 모집에 신혼부부 특공은 5세대를 모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다자녀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노부모도 있고. 근데 다른 건 아무도 지원 안 했어요. 기관투청도 아무도 지원 안 했고 안 했는데 신혼부부만 5세대 모집에 7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 지원하셨다면 여러분은 당첨인가요? 낙첨인가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5명을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은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라도 가점이 낮으시더라도 이 특별공급에는 여러분의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이번 영상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단지를 실제로 예로 한번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작년 3월에 분양한 단지예요. 우미린 에코뷰라는 곳이고요. 평균 경쟁률은 27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꽤 있었죠. 당시에도. 자, 실제로 특별공급 결과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진 않지만 주택형별로 59A, B, C, 그 다음에 84A,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9 B타입을 한번 살펴볼게요. 59 B타입은 총 34세대를 모집을 했고요.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 16세대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21명이 지원했어요. 21세대가 지원했고 나머지는 다 미달이 났습니다. 다자녀도 작아서 그런지 미달이 났고 노부모도 지양이 났고 기관 추천도 미달이 났습니다. 자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러분이 아시는 거라면 16세대 지원에 21명 지원했으니까 나머지 5세대는 낙첨이 돼야 되잖아요. 예비 당첨자가 돼야 되거나. 하지만 여기 21세대는 모두 당첨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공급 세대 수가 59 타입에 34세대를 모집하는데 이거 다 합치면 24세대거든요. 그러면 34세대가 안 되잖아요.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 빈 공간을 신혼부부에 지원하신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청약을 신청하실 때 공고문을 한 번씩 보실 텐데요. 이 공고문이라는 거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이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26조의 2에 보시면 특별공급 예비 입주자의 선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예비 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은 추첨의 방법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공급 세대수보다 지원하신 분이 적으니까 모두 당첨이 되셨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지원하셨다. 여기 59 A타입에. 예, 원래는 예비가 되었어야 되는 분들이 다자녀 가구의 빈자리 15가구를 채워서 여기에 편입이 되셨습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부적격 세대들도 많이 있어요. 보통 10에서 20% 정도는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적격의 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되잖아요. 이 채우는 게 예비 당첨자인데 이 예비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추첨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억울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난 신혼부부 1순위인데 왜 내가 2순위랑 똑같은 선상에서 추첨을 경쟁을 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기사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네, 특공도 예비 당첨이 복불복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제 불합리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도 그렇죠. 보통 가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대로 자른 다음에 예비 당첨자도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이렇게 뒤로 이제 순번이 나뉘는데 특별공급만 이제 예비 당첨자는 추첨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말이 많고 이렇게 좀 바꿔줘라. 원래대로 이제 가점처럼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해줘라 라고 이런 요구들이 있지만 하지만 네,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토부에도 직접 질의를 하고 LH에도 문의를 하고요. 이거 관련된 공무원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알아낸 내용이고요. 이 공무원분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거 왜 불합리하냐라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이틀 동안 계속 출장 중이시더라고요.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못 물어봤고요. 제가 이 제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요즘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내 집 마련의 꿀이 간절하시다면 특별공급, 나는 아이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예비 당첨의 기회가 있으니까 꼭 지원하시라고 이번 영상 만들었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예비 당첨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다자녀가 비는 이런 것들 노려라고 하는데요. 공식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은 평형. 84는 당첨 확률이 좀 낮습니다. 84는 보통 지원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84 이하의 뭐 74, 59, 46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에 특별공급으로 지원하신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A타입보다는 B타입, C타입. 그리고 B타입, C타입 중에 고민이시라면 세대수가 많은 곳.
여기를 이 세 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선택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영상 보시고 더 많은 분이 청약 당첨의 기회를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